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최주건입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고 전라남북도 서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한기 이류가 약해짐에 따라 서해상의 눈구름대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500헥타파스칼 분석 일기들을 보면 사할린 부근에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은 느리게 역회전하면서 북서쪽으로부터 강한 한기를 남하하여 하층 고기압이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태평양 부근의 기압능이 약해됨에 따라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나가고 있어 한기 이류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몽골 부근의 온도구를 동반한 기압골이 남동 진하여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통과하면서 지상 저기압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00헥타파스칼 분석 일기들을 보면 사할린 부근의 전리 저기압 후면으로 북서류를 따라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의 눈구름대를 발달시켜 영향을 주었으나 한기 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여 나감에 따라 점차 불안정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 남서류가 유입되고 몽골 부근으로 기압골이 남동진하면서 한기를 남하시키고 있어 수면력이 점차 발달하여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영향을 주면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850헥타파스칼 분석 일기들을 보면 서해상으로 온도골이 위치한 가운데 북서류에 의해 한기가 남하하면서 해기 차이에 눈구름대가 만들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고 있으나 저녁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 남서류에 남기가 유입되고 몽골 동부에 위치한 기압골이 남동진하면서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어 점차 저기압이 발달하여 내일 밤에서 모레 오전 사이에 한반도를 지나면서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중부 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